아, 그나저나 이제 주방 구조 누가 한대요? 규경이가 계속 하겠지 뭐 어떡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잘했어! 너는 임마! 이놈의 새끼 정신을 차려! 야, 붕어! 너 일로 와봐. 너 뭐야? 더 잤어? 아,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너 누구한테 한 대 맞았냐? 예. 누구한테? 셰프한테요. 내가? 내가 언제? 이제 시작인데 우리. 야, 셰프도 한 대 맞아요. 아. 아니 저기 밑. 아. 졸업 입학 시즌이고 가족 모임은 코스 요리보다 파스타 중심의 단품 요리를 선호한다. 곧 파스타 주문이 폭주할 거다. 주문량을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은 힘들어도 메인 파트 도움 없이 파스타 라인이 모두 소화하도록. 알겠나? 예, 셰프! 예. 테이블 넘버 5, 시칠리아 스타일 가지 요리 하나, 봉골레 둘. 테이블 넘버 11, 라비올리니와 킹크랩 차우더 하나, 새우 그린 리조또 하나, 닭가슴 시저 샐러드 하나. 테이블 넘버 17, 오늘의 추천 요리 둘. 테이블 넘버 8, 발사믹 야채 샐러드 하나, 볼로냐 둘, 양송이 시금치 농어 구이 하나. 이상. 예, 셰프! 예, 셰프! 12, 봉골레. 야, 소유 형. 너 봉골레 앞으로 몇 개 남았니? 지금 것까지 4개 남았습니다, 셰. 야, 지훈이, 너는? 예, 리조또 2개 남았습니다. 야, 덕이. 예. 라비올리 모자란 거 은수랑 보충해. 예, 셰. 라비올리. 라비올리. 나 비었어, 주문 좀. 테이블 넘버 12, 봉골레 2. 테이블 넘버 25, 봉골레 1. 바질 페스토 1. 네, 들어가. 오케이.
설계야! 조개들이 주방 타일 바닥에 다이빙 하려고 잡혀온 줄 알아? 죄송합니다, 셰프. 이름은? 어. 제가 하겠습니다, 셰프. 제가 하겠습니다. 족발을. 너 왜 이래? 어? 이렇게 바쁜다. 면하고 기름하고 따로 논다. 어? 네 마음하고 손하고 따로 노니까 오일하고 면하고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뭐야 이게 지금? 어? 죄송합니다, 셰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자식 것까지 합의 6개 들어가. 오케이. 가세요. 야, 붕어. 여기 와봐. 먹지도 못할 조개 껍질을 통째로 놓고 프라이팬 흔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나? 저 코딱지만한 조갯살을 먹자고 그 10배나 되는 껍질을 넣는 줄 아니? 양 늘리자고? 조개 육수를 껍질 안에 모아뒀다가 껍질이 벌어지는 순간 바다향 가득한 육수가 팡! 터지게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균일한 속도, 균일한 힘으로 흔들면서 프라이팬에 있는 조개가 동시에 익고 동시에 입이 벌어지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봉골레 핵심이야. 어? 뭐해? 그대만 해? 예. 가봐.